물론 모의고사는 많이 푼다고 해서 꼭 좋은 것이 아니기에 모의고사를 풀 때마다 틀린 문제, 실수한 문제, 헷갈렸던 문제, 그리고 배워갈 게 있는 문제를 골라 오답 노트를 작성하고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. 안녕하세요. 러셀 기숙에서 공부한 변성중입니다. 이 수능이란 시험이 꼭 공부한 만큼 결과가 잘 나오는 건 아닌데 제가 1년간 고생한 만큼 결과가 잘 나와서 정말 다행인 것 같습니다. 저는 6월까지 타 기숙학원에 있다가 러셀 기숙학원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. 적은 자습량과 강제로 들어야 하는 수업 때문에 다른 학원을 고민하고 있었는데 때마침 알게 된 러셀 기숙은 자습 시간도 많고 수업도 제가 선택하여 들을 수 있어서 이쪽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. 먼저 6평 전까지는 개념과 기출 그리고 약간의 엔제로 기본을 먼저 다졌습니다. 그리고 6평을 본 이후부터 9평까지는 엔제를 많이 풀었습니다. 최대한 많이 풀려는 마인드로 여러 번의 문제집을 풀되 한 문제집을 3번 이상 반복했습니다. 이어서 9평부터 수능까지는 수학과 같음의 사설 모의고사를 집중적으로 풀었고 특히 10월부터는 새로운 문제를 풀기보다는 그동안 했던 공부를 반복하면서 학습을 마무리 지었습니다. 저는 6평에서 9평까지의 시기에는 주 3회, 그리고 9평부터 수능까지는 주 4회 수학과 같음 사설 모의고사를 풀었습니다. 물론 모의고사는 많이 푼다고 해서 꼭 좋은 것이 아니기에 모의고사를 풀 때마다 틀린 문제, 실수한 문제, 헷갈렸던 문제, 그리고 배워갈 게 있는 문제를 골라 오답 노트를 작성하고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. 그리고 국어의 사설 모의고사는 9평 이후 주 1회씩 실전 연습용으로 풀었습니다. 제가 가장 취약했던 과목은 수학입니다. 수학을 그렇게 못했던 건 아니지만 실수가 너무 많아 시험만 보면 항상 낮은 성적이 나왔고 현역 수능 때는 4등급을 받기도 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양측이로 해결했습니다. 하루 공부량 중 대부분을 수학에 투자했고 문제를 정말 많이 풀었습니다. 그리고 실수를 할 때마다 노트에 실수를 적어놓고 다시 보면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노력했습니다. 결국 실수가 점점 늘어들었고 수능 때 실수를 안 한 건 아니지만 목표했던 1등급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. 러셀 바자관의 최고 장점은 좋은 시설인 것 같습니다. 넓은 책상과 편안한 의자가 갖춰져 있고 공기청정기가 배치되어 있어 공부하기 아주 좋은 환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또한 좋은 면학 분위기도 바자관의 장점 중 하나입니다. 제가 학원을 옮긴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면학 분위기입니다. 전 학원은 학교처럼 교실이 배치되어 있어 자습 시간에 떠드는 학생도 꽤 있었는데 러셀의 바자관은 정말 조용해서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. 러셀 모의고사가 좋았습니다. 생각보다 퀄리티가 정말 좋고 가격도 싸서 매우 만족했습니다. 또한 학생들끼리 책을 사고 팔 수 있는 게시판이 있던 것도 좋았습니다. 덕분에 필요한 책을 싸게 구할 수 있었고 샀는데 보지 않는 책을 처리하기도 용이했습니다. 8월쯤 다른 시내 학원들이 코로나 때문에 휴원할 때 계속 러셀 기숙에서 공부할 수 있었던 점이 큰 것 같습니다. 저는 수능 전 한 달이 가장 힘들었습니다. 슬슬 체력도 떨어지고 이번 수능도 망치면 안 된다는 압박감이 다가와서 심적으로도 힘들었습니다. 그래도 하루만 버티자는 생각으로 매일매일 열심히 살다 보니 생각보다 시간이 빨리 갔습니다. 수능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멘탈 관리입니다. 모의고사 하나하나에 연연하지 않고 수능만 잘 보면 된다는 마음가짐으로 하루하루를 열심히 보내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으실 겁니다.